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십시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역 모임을 모이진 아니하지만 신년 구역 발표 조직 발표가 나갔기 때문에 교회 우리 전화나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구역 안의 교제와 또 우리 기도 생활에 우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가복음을 10번 읽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 이상도 우리가 힘써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생활은 온라인으로 교회 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병의 창고라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10개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6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각도에서 같이 생각하겠는데 질병의 성경적인 원인과 또 하나는 질병 앞에 연약한 인생에 대한 주님의 대응 모습, 세 번째는 질병을 회복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각도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질병의 원인을 베드로 장모를 통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 장모가 왜 병이 큰 열병이 찾아왔는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갈릴리 호수 근처와 또 이런 늪지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라리아가 당시 많았고 또 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세 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의미도 갖고 있고 또 누가는 상당히 열병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열병은 죽음과 가까이 있는 그런 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병이 왜 걸렸는가? 아마 그 당시 그런 열병의 모습은 말라리아 등과 통하여 보편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것은 질병도 같이 이 땅의 저주를 받고 죄악이 들어오며 같이 또 질병에도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원인이 죄인 경우도 있고 사탄의 역사인 경우도 있고 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질병이 오기도 하고 너무 육신 중심적인 그런 쾌락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오기도 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인간 삶으로 인하여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일에 과로를 하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질병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질병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 초에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완벽한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질병이 있는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병의 그러면 어떤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질병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만은 이제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11장처럼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져 하나님을 더 믿고 섬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영원히 성숙되어지고 또 겸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도 됩니다. 질병을 통하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도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질병의 또 연약한 병상 속에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질병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하고 약한 존재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불쌍한 인생을 가여 천국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가 우리는 이런 큰 질병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또 연약함을 채우라고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고맙고 감사하는 게 또 질병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수선히 이 질병이 종식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우리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어쨌든 이런 나의 죄, 세상의 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약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이제 질병이 인간을 쓰러뜨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 앞에 주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창조주로서 또 이런 그 모습 앞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그것이 29절, 30절, 이제 31절, 3절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날이었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로 온전히 부르시진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와 같이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제 집으로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식사 대접과 또 쉬는 쉼을 위하여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들이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셨냐 하면 30절에 네 가지 반응을 우리가 31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31절에 있는 대로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나아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쓴 열병의 환자를 손을 대었다는 것, 접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로 보면 그것은 부정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과 같은 선상의 종교적으로는 규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은 몸을 숙이고 장모에 누워있는 몸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손을 그 다음에는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꽉 잡았다는 표현으로 이제 원어의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손을 꽉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묘사하지 않은 마가가 아마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잊지 못할 장면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반응을 세세하게 묘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병을 고치는 대상이 상당히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중요한데 그것이 이름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성의 병을 고쳤다는 것은 상당히 당시 문화적으로는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왜냐하면 여성을 중시 여기지 않고 여성이나 아이들은 어떤 사물, 물건에 준하는 그런 인식 구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병을 고치시는데 여인을 고치셨다. 또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로 봐서 또 어떻게 보면 할머니 뻘에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장모라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양반집의 종들이 이런 열병이나 좀 병이 심하면 서대문 나가서 어디에 버리는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고칠려니 돈이 들고 귀찮으니 종들을 갖다 그 버리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게 초기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뭐 나이 든 할머니가 열병에 쓰러져서 뭐 그러면 이제 또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문화 속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병을 고치신 대상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이 사람은 아주 평가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 속에 어떤 인간의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환산할 때 보면 맨 마지막 순서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 앞에서 하신 일은 마치
자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 있는 곳으로 누워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손을 만지시고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걸 또 일으켜 세우시는 이 모습,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근본 마음이시고 또 오늘 한 이 시대를 향해 쓰러져 있는 질병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 찾아가고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베드로 장모처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물론 정부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도 더 강하고 깊은 마음으로 오늘 31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며 또 질병이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꼭 31절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다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만지신다는 것, 타치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열병, 질병에 쓰러진 자에게 그 만져주심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고쳐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 나이든 여인의 그런 힘든 마음, 그러면 또 베드로의 특이성은 장모랑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이 적지 않으나 고대 사회에 또 당시에는 장모하고 사위가 같이 사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전무할 정도인데 베드로가 장모랑 같이 살았다. 그런 장모가 사위랑 살 때 얼마나 또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이고 여기는 가버나움 쪽이기 때문에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장모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든 어찌됐든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자식들한테 짐이 안 돼야 될 텐데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런 외롭고 힘든 마음을 주님은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외롭고 힘든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며 그 따뜻한 사랑을 먼저 나누는 것이 주님의 먼저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기들도 부모와 충분한 타치, 접촉이 있어 자란 아이의 발달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너무 많은 그 어린이들이 버려진 채 고아원에서 제대로 안아주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살, 두 살 지나가면서 그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성장에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요. 만져준 아이와 많이 만져준 아이와 여건상 만져줄 수 없어 그저 이렇게 내동갱이 친 것처럼 겨우겨우 먹을 것만 받은 아이는 너무 큰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 오늘 이 시대는 이 병에 지금 병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또 지켜보는 우리들이나 다 힘든 마음이고 저는 이 시대에 이 시간이야말로 모든 백성들 마음에 31절처럼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그 외롭고 힘들고 아픈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그 만져준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뜻이고 주님의 그 기쁘신 공감인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더 주님이 찾아오셔서 31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정말 힘든 소식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신천지의 60%가 20대라는 거죠. 1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작년에도 들어가고 이 소식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이단의 잘못된 그런 쇠사슬 아래 그들을 묶는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정말 너무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들은 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젊은이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취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들다 보니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쉽게 그쪽으로 갈 수 있었지 않나도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과 또 이 31절의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찾아가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질병의 문제와 또 하나와 아울러 우리 마음의 질병에 대처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열병은 주님이 보실 때 물론 모든 질병이 사탄의 사용은 아니지만 열병을 꾸짖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세력이고 그러게 질병이라는 것을 이 열병 앞에서 주님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이 세력은 힘이 있어야 이걸 물리칠 수 있고 그것을 꾸짖는다는 것은 그 베드로 장모와 주님은 같은 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한편으로서 내가 너를 힘이 있기 때문에 네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력을 내어 쫓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주님의 은총인 꾸짖으시고 내어 쫓고 이런 역사가 대구와 경북과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질병에 쓰러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런 역사 앞에 두 가지 현상은 하나는 열병이 그 순간 떠나갔고 또 하나는 그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수종을 들었다는 이제 두 가지의 특성입니다. 열병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감기 걸려 나을 때도 점진적인 회복처럼 열병이 떠나가고 힘이 곧 들어와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데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질병의 속에 생각해 볼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회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 장모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당시 여성들과 또 베드로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일밖에는 거의 없고 지금과는 워낙 커리어를 쌓는 이 시대와는 달리 고로 여자의 하는 일이 그저 가장 머슴과 같은 요리와 청소와 돌보는 집안 관리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그만큼 이제 낮게 여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힘이 생기자마자 한 일은 그 집에 찾아온 그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뭐 요리로 섬길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로 허들의 일이겠지만 열심히 섬겼다. 이것이 그날 저녁에 이제 베드로 장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32절에 베드로 장모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녁 때 찾아왔는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이 끝나야 고치는 되니까 그 당시에 관례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오후에 그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당시 규례대로 안식일이 끝난 후 저녁이 된 다음에 고칠 수도 있지만 본문은 주님이 얼마나 그 참 그 한 여인의 질병 아직도 뭐 두 시간 있다 고쳐도 되는 거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베드로의 장모의를 질병을 고쳐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질병의 회복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더 강렬하고 더 깊고 크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동안도 가정일을 섬겼겠지만 이제는 이번 열병으로 죽음에 가까이 가서 다시 살아난 후 그는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그 힘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날 32절 온 동네가 다 찾아왔을 때 아마 베드로 장로는 냉수도 떠다 줬을 것이고 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도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게 장로의 섬김은 뭐 특별한 섬김은 아니지만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또 아마 예수님처럼 손을 만져주기도 하면서 베드로의 장모는 그 건강의 회복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는 의미는 뭐냐? 대부분 다 나의 출세와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의 건강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려고 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은 하나님을 위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지 또 우리가 안 걸렸을지라도 이거 안 걸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 큰 섬김을 떠나서 좀 더 믿음 안에 기도와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내가 처한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언어로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또 기도하며 섬기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건강의 중요한 영적인 목적은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사실 나이도 많고 뭐 그냥 그 뭐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경에 그 이후의 기록은 없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날 것도 없고 직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종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건강이라고 우리가 감사히 받아 베드로 장모처럼 적은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손을 만져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이 건강 회복에 이제 베드로 장로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 아내는 이제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먼저 순교를 했다. 상당히 베드로 부인도 아내도 믿음이 귀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가 아내가 먼저 그 순교 장소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끌려가는 아내를 향해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집안이 귀한 집안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내도 귀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장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새 출발하게 한 이 은혜.
저는 오늘 이제 질병의 성경적인 원인과 의미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질병 앞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안타까워하시며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주시며 한편이 돼서 내쫓아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질병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 꼭 기억을 해야겠죠. 지금은 질병의 속에 고통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렇지 않은 분도 힘든,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병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3월 달에 잘 우리가 잦아들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속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서로 가족과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31절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일으켜 세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가 지금의 때이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이 저는 시간이 있다면 너무 귀하고, 저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사복음서를 한 번씩 읽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지켜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찾아다니시며 만져주시고 문둥병자도 만져주시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순절과, 또 우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 속에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쓰러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3월 한 달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상에 있거나 또 마음으로 쓰러졌거나 힘들거나 모든 이 시대의 이 연약한 병자들 31절의 능력의 역사로 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 한순간 이제 주님만 의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만 사모하오니, 우리 미랄교회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질병의 세력에서 막아 주시고, 질병의 세력이 들어왔다면 본문처럼 내어쫓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과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드로 장로의 제2의 출발과 같은 이런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